기억자 집이었다. 결국은 여기는 허당이다. 허당이다. 기억자지 스위터. 그 30평 치고 집이 꽤커 보이죠. 근데 사실은 집은 작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짜는주택 1번 1번 갑니다. 스윗홈 스윗홈 아우 이게 30평입니다. 30평인데 생각보다 디자인 잘했어요. 이뻐요. 이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오늘 왜 마음에 드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정사각형 집인데 이렇게 원래는 기역자 집이에요. 기역자 집입니다. 기역자 집인데 요거를 요 부분은 뭘까요? 요 부분은 가벽이다. 가벽에 이렇게 게이트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가벽이 너무 높아서 어찌됐든 그래서 요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비도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역자 집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기역자 집이죠. 그 다음에 창이 없어요. 창이. 요 가운데 숨어있는 요 마당 쪽으로 창을 낸 겁니다. 이렇게 창을 낸 거고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일본의 전형적인 프라이빗한 집을 짓고 싶은 거죠. 지나가는 요 동네 사람들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현관하고 화장실이 뒤따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겁니다. 요런 거죠.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차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죠. 그리고 일부분만 조경을 요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외부야. 외부. 사실은 기역자인 거죠. 기역자 집인데 여기에 거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 가벽 공간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 부분이 큽니다. 큰데 숨겨놨어. 욜로 봅니다. 욜로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아 재밌어요. 요게 현관이에요. 현관이고 요게 거의 일본의 전형적인 현관이 되게 크죠. 창고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방은 여기다 놓을 만도 한데 어찌됐든 이 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밌어요. 여기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허공의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가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자 집인 거죠. 사실은 기역자 집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보시면 일본의 전형적인 중목 구조 900시 1820인 거죠. 그래서 요게 현관이에요. 1820에 현관이죠. 그리고 40, 4m 3600 정도의 요 공간은 비어 있는 겁니다. 이건 마당이죠. 숨어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여기로 쇽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모든 게이트, 모든 이런 것들을 이게 라운드로 켰어요. 라운드로 부드럽게 라운드로 했어요. 그래서 입면도도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라운드 된 벽이 말. 그래서 제가 스윗홈 스윗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뭐 스윗홈 그래서 스윗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창고가 있어요. 창고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창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이 현관이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여기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L, D, K가 기역자 형태로 있는 거죠. 3600에 4m에 이제 거실이 있고, 거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일자형, 11자형 주방이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손님 딱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딱 있어요. 그래서 메인 화장실은 2층에 있어요. 2층 거꾸로죠. 웬만하면 1층에 있는데 요 안에 넣기가 어려웠어요. 요 기역자 넣기 어려우니까 주방 거실 17평에 현관 주방 거실 넣다니까 그 목욕탕 같은 큰 원래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2층으로 올린 겁니다. 2층으로 올려서 방 쪽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13평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역자인 거죠.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인데 요거를 판 거죠. 중정.
가운데 뻥 뚫린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방인데 방이 어쨌든 좁고 길고, 여기도 뚫려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뚫려 있는 거고, 뚫려 있는 거죠. 여기에 화장실 세트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옷장이 있고, 세탁기와 세면대가 있고, 여기도 옷장 있죠. 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쪽 있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1820에 1820 목욕탕 있고요. 이렇게 쇼 올라오는 거죠. 쇼 올라오면 여기 브릿지가 있죠. 브릿지로 해서 장이 있고, 브릿지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터가 여기 있고,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층이 13평, 그래서 합이 30평. 30평에 방두 개, 거실 주방. 좋네요. 딱 컴팩트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현관 볼게요. 현관 보시면 요게 이제 이게 중문인데, 이게 중문입니다. 요 바깥에 현관문 있어요. 여기 현관문 요 벽이 보이는 거죠. 요 안을 보면 여기 창고가 이렇게 있죠. 창고에 있어서 여기 이제 선반이 있고, 요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엄청난 창고인 거죠. 엄청난 현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을 열면 이렇게 된 거죠. 요게 그 문,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인 거죠. 문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벽이, 그래서 이 입면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쁜데?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쁜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창문이 없는 하얀 벽이 있다. 스타코로 하얀 벽이 있다. 하얀 벽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 여기서 항상 이렇게 기초가 올라오죠. 기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콘크리트죠. 요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뻥 뚫려 있는 거죠. 아, 위에 올라가는 이제 브릿지에서 여기에 방이 있는데, 여기 턱이 생기는 걸또 라운드. 여기는 요 그냥 숨어있는 붙박이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에다 장인데, 이렇게 나무로 라운드를 쫙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라운드, 여기도 라운드. 여기가 계단 두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있고, 여기가 다이닝인데, 다이닝 위를 뚫어놓은 거죠. 현관 위에. 들어오면 여기 요 공간이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위가 밝은 거죠. 여기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면에 창이 없어. 여기 웬만한 창을 할것 같은데 창이 없다. 그래서 요 주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이 없다. 옆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거실 있는 거죠. 거실에서 이제 보는 거죠. 여보 안녕. 뭐 이렇게. 나왔어.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아이가 여기서 공부하고 거죠.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계단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단 올라가잖아요. 계단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층에 여기도 라운드 보시면 라운드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중목 구조죠. 기본적인 중목 구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운드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거죠. 스위트홈. 그래서 스윗홈입니다. 여기 이제 손 씻는 화장실에 어디다 놓은 거죠. 너무 좁으니까 바깥에 손 씻는 거죠. 아이가 왔을 때손 씻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손 씻고 2층에 올라가면 여기도 위층도 마찬가지 라운드인 거죠. 여기도 라운드. 올라오면 안방으로 가는 브릿지인 거죠. 브릿지에 요게 이제 선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늘의 1번 스윗홈 30평 기역자 집이었다. 결국은 여기는 허당이다. 기역자지 스윗홈. 그래서 30평 치고 집이 꽤커 보이죠. 근데 사실은 집은 작다. 1층에 그냥 거실 주방 17평, 위에 방두 개, 화장실 그래가지고 13평. 30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입니다. 디자인 1.7. 좋았어요. 스위트홈.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그래서 요 라운드도, 내부의 모든 것들이 라운드. 편리성 1.5. 가성비는 1.5였어요. 나름대로 편리성. 편리한가요? 1층에 방이 하나 없는 건좀 아쉽네요. 1층에 방이 하나 없는 건좀 아쉬운데, 그런 거좀 아쉬워서. 에너지 효율은 1.5, 아이디어는 1.5였어요. 오늘의 1번 스윗홈 7.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